변비, 폭식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이어트 하면서 경험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이야기하는 단원이 제시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저부터가 다이어트 부작용이랑 부작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본 걸어다니는 종합병이었어요. 왜냐면 운동으로 단기간에 빨리 살을 빼는 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식단을 조절하는 게 제일 쉽고 어떻게 보면 간편하다 보니까 저도 레몬 디톡스, 룸마크 다이어트, 주스 클렌즈, 1일1식 등등 음식 식사량을 조절하고 먹는 종류를 180도 바꾸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을 되게 혹해했었고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을 제가 다 겪고 나서 어떤 걸 느꼈고 이런 부작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했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부작용의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사례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식사량이 너무 작아서 내가 그 전까지 먹던 식사량에 비해서 몸에 들어오는 양분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은 생존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분을 내가 너무 갑자기 극단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꼭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내가 쓰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을 몸에서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생리죠. 생존에는 아주 필수적이지 않지만 생식, 번식을 위한 기능이잖아요, 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리 기능이 딱 끊기게 되고 탈모, 이렇게 내 털을 지탱하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 둘씩 끊어져 나가게 되면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작용에 대한 이유와 솔루션, 그리고 예시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굉장히 이유 없이 신경질적이 되게 예민해지고 폭식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러신 분들은 탄수화물이 좀 부족해서 탄수화물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인체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져 버리면 바로 뇌는 음식을 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게 되고 그건 아마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늘리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나 초콜릿을 이제 막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 식단에 현미밥이나 통밀빵 아니면 뭐 통밀 파스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식이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탄수화물을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언니 전 탈모가 너무 심해요. 머리가 다이어트하고 나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원래 안 그랬는데 손톱이 자꾸 깨지거나 갈라지고 발톱이 자꾸 갈라진다 이러신 분들은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닭가슴살도 있고 의외로 해산물이나 오징어, 갑각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물류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쉽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대표 예시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계란, 그 다음에 참치캔에서 기름만 쫙 빼서 드시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으로 만든 모든 음식들, 두유, 두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가장 흡수가 빠르고 잘 되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건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백질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니 전 생리가 끊겼어요 아니면 저 되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했었는데 주기가 되게 불규칙적으로 됐어요 라든지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기고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아몬드, 캐슈넛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처럼 양치질 할 때 잇몸에 피가 나거나 입술이나 이런 데 자주 찢어지고 또 한번 피가 나면 잘 안 멈추고 딱지가 잘 안 생긴다 혹은 빈혈이 있으셨던 경우, 어지럼증이 있으셨던 경우들은 미량 영양소들,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굳게 해주고
소비가 잘 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비타민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또 빈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꼭 드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영양제도 좋고 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녹황색 채소, 파릇파릇한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철분 같은 경우는 채소 중에서도 비트, 이렇게 빨간색 동그란 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리고 고기 중에서는 빨간 고기, 소고기 추천드리고, 김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또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량 영양소들도 꼭 잘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한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 꼭 이거를 지방이 내가 이제 적어져서 추위를 잘 느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내 몸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생존의 위기가 왔다, 지금 되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위를 느끼게 해서 몸을 벌벌 떨게 해서 이제 열을 내요. 그래서 오한을 느낀다는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량 자체를 늘려서 내 몸이 지금 영양소가 부족해 라고 보내는 SOS를 무시하지 마시고 식사량을 충분히 늘리시는 것도 해야겠지만, 몸도 따뜻하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곳에 앉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성분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부추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반대로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는 녹차나 팥은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엄청 많죠. 이런 경우는 식이섬유랑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식이섬유랑 물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내가 먹는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으면 절대 밀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사량 자체를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량이 어느 정도는 쌓여야 이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사실 살이 빠지는 원리는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와 내가 하루 동안 내 몸을 사용하고 운동하고 기초적으로 생활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있을 때, 이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인여 에너지들이 살로 쌓이는 거고, 섭취하는 에너지가 좀 적으면 그만큼 살이 빠지는 건데요. 문제는 살만 빠지면 좋은데,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까지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이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천편일률적인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표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방법들을 해봤지만 결국 제가 얻은 방법은 절대로 그런 것이 나한테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짜는 식단표조차도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돼요.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뿐이지,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내가 베스트 버전일 때, 내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함과 활력을 느끼고 아픔이나 부작용이 없는 상태이면서도 몸이 굉장히 가볍고 핏한 상태를 찾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젊었을 때 한번 잘못한 다이어트가 평생 후회할 몸의 지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30대 지나서,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백년기 때 이게 복리로 확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질이 안 좋게 바뀌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젊었을 때부터 다이어트랑 관련해서는 좋은 식습관, 좋은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이런 부작용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겪어봤어요. 하지만 습관 설명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몸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적당량, 그리고 내 몸에서 SOS 신호가 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감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지금은 이런 부작용들 거의 느끼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보는 이런 팁들 가지고서 나만의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다이어트 팁 가지고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